더 뉴 카니발 가솔린 차량 현재 8,644km. 화창한 가을 날씨,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3세대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차량이 아트원으로 입고되어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차박의 종착역 황제 차박 캠핑카를 완성하고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오늘 아트원 작업 내역 살펴보면은 외관 쪽에는 700m 교토 일체형 루프 박스를 이렇게 장착을 원하셨고요. 짐이 많이 들어가겠죠. 4인승으로 어떤 승차 그리고 4인승 지침을 원하시면은 루프탑 텐트나 캣 텐트 등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작업 내역 일체형 루프 박스 포함 전체 바닥 모니터링 작업, 2열의 요트 바닥과 커버 매트, 그리고 2인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와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아트원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1열은 순정 상태 그대로고요. 2열의 요트 바닥, 2열의 요트 바닥은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요트 바닥이기 때문에 실제로 습기가 있어도 미끄럽지 않고 항상 청결 유지가 가능하고 오랜 세월을 사용해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강조하고 싶고요. 요트 바닥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2열만 시공시 110만원, 2-3열 전체 시공시에는 21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지만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투자 고려 대상입니다. 자, 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석에는 보시는 것처럼 좌우에 롱레일, 그리고 중간에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수납함 안에는 당연히 전기장치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전기장치는 기본 세트가 100A 인산철 배터리, 45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페커가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인 전기장치라 사료되고, 인버터 등은 추가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차량은 현재 전기장치는 미룬 상태고요. 수납함에는 이렇게 실내등과 연관되는 등이 장착이 된다는 것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롱레일의 장점은 이렇게 수동 레바를 이용하면은 전후 이동이 가능하며, 후석 쪽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차 외부까지 침대 시트가 나오기 때문에 리어 텐트 등을 이용하면 외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유튜브에 차박만 쳐도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황제 차박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 정도로 이미 많이 유명해졌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매일매일 문의 많이 오고 있고 실제로 입고되는 차량 많습니다. 하지만 초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더 곁들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스위치를 조작해서 등판을 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층이 시트 승차 모드에서 방석이 내려가고 앞쪽은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침대 시트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평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버튼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수평이 됩니다. 수평이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수평이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언더 서포트 버튼이 우측에 이렇게 있는데 앞쪽을 눌러주면은 언더 서포트가 올라올 것이고요. 좌측은 등판 버튼이시고, 그 다음에 이 열선 스위치가 있는데, 열선 스위치는 전기 장치를 할 경우에는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동시에 저희가 접목을 시켜준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750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됐고, 여기서 벽에를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은 1850 벽에 따로 다 가지고 다니실 필요 없이 그대로 빼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주면은 두 명이 취침할 수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자, 이 전동 침대 시트 특징은 TES, 즉 교통안전공단에서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시험을 통과한, 즉 합법적인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한 시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황제 차박 캠핑 3세대 가솔린 채 1만 키로, 만 키로도 주행거리가 안 되는 차량이 들어와서 간단하게나마 차박 모드로 변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3세대는 물론 4세대까지 카니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트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좋은 정보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어디론가 떠나고자 할 경우 이 정도로 간단한 황제 차박 모드면은 한 겨울에도 전기장치만 있으면은 한 겨울에도 캠핑이 두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트원24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박의 새로운 한 가지 팁, 이렇게 전면부에 암막 커튼처럼 생긴, 우산처럼 생긴 거 있는데 요게 또 차박할 때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자, 접는 모습도 한번 담아 드리겠습니다. 자, 접는 모습은 이 상태에서 우산처럼 생겼죠.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손으로 간단하게 말아서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주면, 카니발이라고 써있네. 얘가 또 3세대, 4세대, 황제 차박의 또 필수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참제주가 아트원으로 방문할 때, 구입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